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닥터 후 세계관에 등장하는 노는 전사 조각상이라는 비슷한 외형부터 상대방이 보지 않을 때만 움직이는 능력은 물론 땅콩이에게는 없는 전자장치 조작 능력도 가지고 있어 주도적인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땅콩이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조차 없었던 존재로 누군가가 우는 천사의 특징을 재현해 만든 것이 땅콩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비슷한 두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세계관은 다르지만 이 두 녀석 못지않게 비슷한 능력과 특징을 가진 또 한 쌍의 존재가 있으니 오늘은 땅콩이에 이은 기원을 찾아서 두 번째 이야기 SCP-524 월터의 기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죠. SCP-524 월터는 재단의 대표적인 목보 중 하나로 조그마한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어마무시한 식욕을 자랑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물론 먹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먹어치워버리는 녀석인데요. 사실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변칙성 자체는 SCP 세계관에서도 꽤나 흔한 편에 속하지만 월터는 먹다 먹다 자신의 몸까지도 먹어치우는 찐 먹보 중의 먹보라는 사실. 녀석의 이 감기 어린 먹성은 각종 괴물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기에 충분한데 그 육파리를 만났을 때조차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녀석에게 다가가 마치 닭다리를 뜯든 육파리의 다리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왠지 육파리는 자신보다 훨씬 작은 월터를 보고도 공격하기는커녕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바빴답니다. 네, 육파리를 쫄게 만든 몇 안 되는 녀석 중 하나로 정체가 심히 의심스러운 녀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월터의 정체가 이 존재와 관련이 있다면 육파리가 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괴물 탐입니다. 탐은 중국의 아주 오랜 전설 속에 전해져 오는 괴물 중 하나로 그 모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탐욕그 자체다라는 의견부터 원래는 용의 아홉 자식 중 하나로 불리는 용생구자의 막내로서 용의 머리에 개의 몸과 소의 발굽 그리고 원숭이의 꼬리와 뱀의 비늘을 가진 용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다 등등 전설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지만 어느 전설에서나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탐의 무시무시한 능력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탐욕인데요. 녀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탐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집어삼켜버렸다고 전해지는데 처음엔 음식 같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삼켜가던 탐은 점차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느샌가 자신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삼켜버린답니다. 하지만 이후 식욕뿐만 아니라 물욕에까지 눈을 뜬 녀석은 보통의 존재라면 먹을 수 없는 것까지도 탐내기 시작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찾아내 집어삼켜버리는데요. 하지만 탐욕이란 또 다른 탐욕을 부르는 법.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했던 탐은 강력한 힘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결국 산과 바다를 포함한 세상 그 자체를 넘보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탐을 막기 위해 내노라하는 실력을 가진 도사들이 앞을 막아서지만 도술까지도 집어삼키는 탐 앞에서 누구라도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녀석은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킨 뒤 우주로 넘어가 우주마저 삼켜버리는데요. 하지만 이러고도 탐욕을 멈출 수 없었던 녀석은 결국 세상에 딱 하나 남은 존재,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이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진답니다. 네, 사실 무엇이든 삼키고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역사적으로도 꽤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다하다 자기 자신까지 삼켜버려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한 탐은 모습이나 먹어치우는 규모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스로를 먹어치워 사라지는 월터와 상당히 흡사한 구석이 있어 보인다는 사실. 어쩌면 월터의 정체는 세상을 삼켜버린 전설 속 존재인 탐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령 탐의 힘을 이어받은 또 다른 괴물이라거나 누군가가 탐을 벌하기 위해 일부러 토끼의 몸에 집어넣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면 월터의 정체가 탐 정도 되는 전설 속 괴물과 관련이 있다면 육파리 녀석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월터를 보고 쫄아 도망쳤던 것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세상 천지를 삼켜버린 존재, 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탐과 월터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